금고의 주인은 행운입니다. 네. 우리 중앙의 주인은 금고입니다. 네. 이거를 서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 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뭐 저 자신부터 그렇게 느낍니다만 네. 정말 얼마나 힘들지 네. 힘들지. 저희가 회장님의 호탕한 웃음으로 한번 위로를 좀 하시자고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제가 웃음을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대한민국의 최초 영상과 종이가 합체하는 걸 한번 만들었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네. 전에 회장님의 영상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한번 볼까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기회에 우리 새마을 본부 회장님으로서 자산 200조를 달성하시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제가 55년의 역사에 회장을 취임을 했습니다. 1300개 법인이 이사장님들이 네. 회장님 보시고 좀 느끼시는 소감. 1년 전이라가 네. 오늘 또 새롭게 보니까 네. 좀 새롭습니다. 작년 인터뷰 때 그 네. 공약을 좀 하셨었어요. 네, 네, 네. 200조 원을 달성하겠다. 네. 그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한번 목표를 세우면 꼭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산 209조가 되었습니다. 200조도 어마어마한데 네. 209조라고요? 네, 네, 네. 와, 이건 진짜 아주 큰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네. 회장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고 계시는데요. 네. 좀 임기 중에 네. 좀 성과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임기 중 성과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전인 2017년 말에 150조 원이었던 자산이 지난 12월 기준 209조 원까지 약 40%가량 성장을 시켰습니다. 아... 또 두 번째로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서 디지털 이 MG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는 이 스마트 뱅킹을 리뉴얼을 하여서 MG 뱅킹을 사실 출시했습니다. 네. 그 젊은 세대부터 이제 실버 세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보안은 높이고 절차는 단순하게 그렇게 네. 시켰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뭐 성과를 보면은 이 새마을 금고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새마을 금고 모델도 요즘 뭐 트로트 아주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트로트 세대 이 영탁이란 이 꾸준한 연기력으로 주목받는 신혜선 이 모델을 선정해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고객들에게 밝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좀 위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더불어 새마을 금고가 토종금융으로서 진짜다. 진짜 이 금융기관이다 네. 라는 것을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네. 했고요. 또한 새마을금고 대표 이 이제 캐릭터도 이 파랑새를 모티브로 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MG 불원정대인데 네.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 회장님 어쨌든 저희가 좀 준비를 하는 중에 네. 저희 기자들이 새마을금고 가서 진짜 무작위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찍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새마을금고를 다녔는데요. 현재는 29살이 된 단골 고객입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에서 적금 만기 후 이자율이 일반 은행보다 높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는데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 덕분에 매출이 정말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마을금고는 든든한 백입니다. 여러분도 새마을금고와 함께해보세요. 이런 인터뷰 자체가 저는 회장으로서 정말 감동받습니다. 네. 지금 감동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뭐 이자도 더 비싸다 그러고
그 일반 은행은 저축을 하면 이자 외에는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네.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새마을금고는 이용과 출자에 따른 배당을 통해서 또 이익을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1,000만 원을 출자해 두시면은 이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드리고 이용 실적 계산해서 이용에 따른 또 사실 배당을 해주는 금고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고객이 되시면은 금고마다 실정에 맞는 스포츠센터, 요양원, 노인복지관 다양한 이 문화시설을 회원이 되면서 이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회장님 지금 7살부터 다녔다는 이분이요, 고객? 네. 이분에게 한번 감사의 말씀 한번 하시죠. 7살 때부터 그렇게 예금을 하는 그 습관성이 지금도 잊지 않고 새마을금고를 늘 이용해 주시는 우리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거기 이사장으로 있는 저희가 이제 종로구에 있어서 조사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라고 했거든요. 네네.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네네. 네. 일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마을금고의 기본 이념인 서민금융을 위해서라도 지난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상인을 위한 새마을금고 차원의 정책금융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훈 중앙회장 화이팅! 화이팅까지 막 넣어놨네요. 네. 그 작년 2월부터입니다. 코로나 종합금융지원사업을 통해서 자영업자 정말 소상공에 대해서 총 한 2조 6천억 원의 자금을 사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에요. 네, 한 5,023명의 고객님이 약 420억 원의 긴급자금 대출도 진행했고요. 또한 7,753건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 약 2조 한 6천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런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우리 새마을금고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및 우리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막거의 지금 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금융지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막 이런 인터넷으로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혹시 뭐 외부적인 그런 변화에 대응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요? 최근 이 정부 정책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그린 경제 실현을 위해서 그린 뉴딜 사업의 확대를 좀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국 우리 MG음악회와 같은 문화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서 문화격차를 좀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국외 설립 전파를 통해 포옹금융의 한류를 좀 앞장을 쓰겠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이 새마을금고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연대와 협력의 DNA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좀 선도하는 그런 새마을금고가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을 하시면 무조건 지키시잖아요. 아, 뭐 당연히 저는 지키려고 네.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회장님을 알았는데 회장님은 약속만 하시면 그건 정확하게 실천을 해서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과 행동을 좀 일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인생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진짜 진짜 진짜야 MG 진짜야 MG와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진짜 진짜 진짜야 이게 왜 자꾸 막 머릿속에서 막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1300개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지점은 3000개입니다. 법인은 1300개고. 그러면 뭐 시골 뭐 어디든지 다 있다는 다 거잖아요. 네.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죠? 조금 더 힘내십시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우리 새마을금고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책 자금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제와 지역 경제, 지역 기반 선순환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을 뵈면서 이제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